뭐다요? 아싸, 이거 친구들이 어. 따로 말해갖고 지금 그것까지 저것까지 커도지네. 몰라. 안 보이네. 쟤는 또 어디 뭔 일 찾으러 댕긴가 뭐 알아보러 댕긴가 모르겠네. 이것도 되는 건지 하고 나눴구매요. 또 여기가 또 있네요. 여. 올 때마다 보면 있어. 올 때마다 여기 껍데기만 이라고 커갖고. 아유, 저 들고 가시오. 밭으로 여기 가면 여기서 잔소리하고. 오지 마라 가면 그냥 와서 어깨 그냥 허리 꼬부리고 그냥. 저리 가면 저리 가서 잔소리하고. 지나네 내가. 아, 그렇게 뭐 허리를 꼬부리고 집이 나오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. 지금 없을 때만 조금 할게. 당신 옆에가. 한정하겠네지 이제. 아따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좀 쉬었다 하시오. 쉬었다 해. 맨날 다리 아프다고 저녁이면 잠도 못 자면서 그러고 다니니까 다리가 아프지. 재촉에 다친 손이 다 낫지 않은 최철 씨. 그런데도 사위의 빈자리를 대신해 흙을 손에 묻히며 일하는 남편을 보니 순옥 씨는 속이 터진다. 보다 못한 순옥 씨도 결국 팔을 걷어붙였다. 고랑을 돌며 솎아낸 빈 배추가 어느새 한 아름이다. 아이고. 잠깐 했는데 이만큼이 나온 거야, 어머니? 네, 또 있어요. 또 가면 또 있어. 이 서방, 어디 갔다 온 거야? 아니야, 우리 배추는 이래 갖고 있는데 배추 빨리빨리 정신 차려갖고 풀도 뽑고. 수확한다고 하길래 한번 가봤죠. 보소 수확한다고 하길래. 그래, 보소, 그런 거 보러 댕긴 게 배추가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적고 또 벌레무가 그 속파져 있는 거 속 파먹은 것도 댕겨서 뽑아야 되는데 무슨 여거이 더 중요하다니까? 해놓은 것이 더 중요해. 얼른 밭으로 달려가 장인의 일을 도와도 시원찮은데 쭈뼛대며 머뭇거리는 사위를 보니 아무래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. 한국과 이제 우리는 그냥 다 수동이잖아요. 어. 거기는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. 제어판 쪽에다가 어.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봐서 이제 문 열고 닫고 하는 건 이제 원래는 더 복잡하고 더 다른 게 있는데 그새 스마트 팜과 관련된 자료까지 만들어온 창섭 씨. 당장 다음 달에 판매되어 소득이 될 배추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. 아니 지금 현재 해진 것도 자동으로 돼갖고 물만 올리면 나가는데 뭘 또 다른 걸로 한다고 그래. 올라와 사고 이런 것도 지금 우선 해야 되고 뭐 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려면 돈 들어간디. 언제 돈 벌어갖고 빚도 갚고 뭐 하고 하려고 금방 김장할 때 돼간디. 이런 거 돌아다니는 게 배추가 이라고 생겼지. 당신들 이것 좀 봐보시오. 와서 나는 뭔 말 봐도 모르겠어. 무슨 몰라 모르기는. 내가 본다고 어떻게 알긴 알겠는가만은. 하여튼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고 내가 한번 또 둘이서 또 상의해보고 내가 그래 잠시 자리하고 있어서 큰 싸움이 되기 전에 사위를 데려가는 제철 씨. 아유 속상해. 이렇게 매번 뒷수습을 해줘야 하니 순옥 씨는 부하가 치민다. 왜 내 눈에만 보일까? 식구들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아저씨도 안 보이고 우리 사위도 안 보이고. 이렇게 속이 있어야 된대. 속이 없어. 벌레가 다 파먹어버려서. 그 학원비도 한 달에 보니까 100만 원씩 들어간 것 같던데. 예? 그런 걸 가르쳐야지. 저거 빚 갚아야지. 먹고 살아야지. 그러니 내가 볼 때 답답하니까 맨날 밭에 나오면 잔소리하게 되더라고. 아니 잔소리도 안 해야 되겠다 했다가도 와서 보면 또 답답하니까 또 하고 또 막 그렇게 돼요. 다른데 정신이 팔린 사위를 어떻게 해야 할까?